안녕하세요, 뉴캐더리쌤입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 올려드린 한국에서는 흔하고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또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주제에 관한 내용들에 맞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에 반대로 해서 또 재미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아마 지난 영상에서 보시는 그 주제 속에서도 아마 나름대로는 반대의 물건은 뭐가 있을까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키다리쌤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추억도 되새기면서 또 그 주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볼 수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차입니다. 네, 길에 다니는 전차, 버스 대용으로 지하철 대용으로 사용하는 전차.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정도 되나요? 그때 정도 이제 전차가 없어졌죠.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의 전차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전차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전차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네,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샌프란시스코에 관광이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전차,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이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디너 하고 이 간판을 읽으시죠. 다이너라고 되어 있는, 미국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대중 음식점이라는 개념이죠. 뭐 다이너 안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 햄버거, 오믈렛, 그 외에 스파게티, 파스타, 뭐 칵테일, 없는 게 없죠. 자, 다이너. 이 다이너라는 명칭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식의 대중음식점만 전부 다 모아놓고 팔고 있는 그런 상점은 없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저로 해서 미국에 몇 개의 연예인들이 만들었었던 그런 레스토랑은 들어가 있죠. 하지만 다이너라는 명칭으로 해서 미국의 정통 오래된 음식들, 대중적인 음식들만 모아놓고 팔고 있는 다이너 없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조금 미국에서도 차별은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사람이 없이 로봇팔로 해서 집집마다 청소 쓰레기통을 집어 올려서 덤프를 시키는 로봇팔 청소차.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도시나 지방도시에 청소차들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쓰레기통과,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 비닐이죠, 그거를 가지고 덤프를 시키죠. 그런데 미국은 지역도 크고 인건비도 높은 데다가 사실 그만한 고용인원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봇팔, 청소차의 로봇팔은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커머셜 큰 덤프 트럭을 로봇팔로 들어 올리는 청소차가 있고요. 일반 거주지, 레지던트 에어리아에서는 청소차가 옆쪽에서 로봇팔이 나와서 지역마다 규격화된 쓰레기통을 들어 올려서 덤프를 시키는 거. 로봇팔 청소차.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동차 왕국답게 자동차 엔진오일만 갈아주는 엔진오일 전문샵. 미국은 많죠. 뭐 예를 든다면 뭐 말벌린이라고 한다든지 캐스트롤, 뭐 아비스 큐브라는 뭐 이런 프랜차이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엔진오일만 갈아주고 배터리만 체크해주는, 그리고 그 샵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 오일샵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많은데 반면에 한국은 엔진오일만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샵들이 성행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비즈니스가 내가 인컴으로 들어오는 마진율이 굉장히 적고 또 엔진오일만 갈아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뭐 각종 기계 메카니컬한 기계사부터 해서 또 바디샵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한국의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차들은 직영 체제로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엔진오일만 갈고 있는 엔진오일 전문샵 한국에는 거의 없고 미국에는 대중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유명 브랜드들의 재고 상품만 전부 다 모아놓고 있는 백화점들. 자, 예를 든다면 옷서부터 가구, 인테리어 용품, 가방, 그 외에 화장품, 보석, 전자제품까지 모두 한꺼번에 2월 상품, 땡처리 용품이라 그러죠. 2월 상품을 모아놓은 전 미국을 상대로 프랜차이저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TJ 맥스라든지 아니면 마셜이라든지 그 외에 센츄리 21이라든지 이런 뭐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다 말씀드렸네요. 자, 이런 디파트먼트, 어떻게 보면 큰 스토어, 대형 스토어인 재고 상품, 전 모든 생활용품의 재고 상품만 모아놓고 판매하는 백화점 형식의 디파트먼트, 한국에는 그 정도까지의 규모인 상점은 없습니다. 뭐 2월 상품이라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조그맣게 점포를 만들어서 옷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옷을 위주로 팔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 망했어요 아니면 문 닫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조그만 점포에다가 양말이라든지 속옷, 뭐 옷 종류, 가방, 뭐 약간의 신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아이템만 판매하는 상점들이 대부분이고요. 상장의 스케일이 틀리죠. 자, 다음입니다. 젠틀맨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미국에서 하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젠틀맨스 클럽이라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또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죠. 그런데 이 젠틀맨스 클럽이라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는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의 뭐 반문화를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어떤 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유흥점들은 있지만, 남자들만 들어가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젠틀맨스 클럽 없죠. 물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방 이런 방들이 주 고객은 남자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남자 고객들만 갈 수 있는 젠틀맨스 클럽 한국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장의 다락방. 천장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 미국의 집들은 단독 하우스인 경우에는 집의 이제 최고 위층에 보시면 뭐 렌치 스타일들, 단층으로 되는 렌치 스타일도 있습니다. 천장에서 어떤 뚜껑을 내리면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들이 많죠. 한국도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집들에는 다락방의 개념이 벽 쪽에 있었죠. 그래서 벽을 열면 그 안에다가 뭐 꿀단지를 감춰놓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불을 넣어놓기도 하고, 중요한 뭐 어떤 도자기를 넣어놓기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다락방을 만드는 그런 지금의 문화는 아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반 집들, 하우스들인 경우에는 천장에 문을 오픈을 해서 내리면 사다리를 내려서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건축물, 인테리어 용품, 또한 화장실 용품, 욕조 용품, 뭐 합판, 집의 물건들을, 집을 개조할 수 있는 모든 페인트까지 다 판매가 되고 있는 미국의 홈디파, 그 다음에 로이스, 이러한 프랜차이저들, 시얼스,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 백화점이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구상점의 역할에서부터 인테리어 용품까지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는 체인점, 대형 체인점이죠. 사실 한국에는 청계천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종로라든지 그 외에 뭐 각종 광장시장, 방산시장 이런 시장들에서 전문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쇼핑 어라운드를 샵투샵으로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백화점. 좀 부럽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상점 한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흔하죠. 자, 요거 지금 드리는 마지막의 주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드링킹 워터, 그러니까 마시는 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도시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대략 일반적인 승용차 사이즈 정도 되는 물 정수기죠. 물 정수기, 대형 정수기를 스토어에다가 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실 물을 가서 받아서 사오는 그런 샵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이쪽 동부의 에리아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된 물을 통을 가지고 가서 내가 받아서 받은 만큼의 갤런당 계산을 해서 사는 샵들. 또 최근에는 월마트에서도 그 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내가 필요한 물을 원하는 만큼 가서 물을 사오는 물샵, water depot이라든지 water store라든지 샵이라든지 어떤 명칭이 많이 있죠. 한국에는 물만 파는 전문점이 있나요? 이 생수병 정도는 파는 샵이 있겠지만 이만한 물통을 들고 가서 차로 싣고 가서 물을 받아다 사 먹는 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만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샵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도 드린 영상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흔한 거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보시는 분들이 참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드리는 영상의 정보 내용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영상과 같이 이번에는 바꿔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